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게임사 네오 위즈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 네오 위즈는 웹보드 게임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혔었죠? 네. 자, 네오이즈도 한번 뜰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근데 게임주는 좀 이제 알아서 판단해서 하세요. 뭐, 위메이드가 너무 가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렇게까지. 너무, 그쵸? 이메이드를 지금 또 가던데 도대체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게임주가 위메이드가 시간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에도 기회가 오고 있고, 네. 네오이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3N이었거든요. 넥슨, 그리고 NC 소프트, 네오이즈였는데 지금은 네오이즈의 자리를 넷마블이 가져갔죠. 그 네오이즈의 자리를 왜 뺏겼을까? 3N을 보통 뺏기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축구에서도 뭐 메시, 호날두, 뭐그 다음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뭐 그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 선수들이 은퇴하기 전까지 그게 깨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깨졌다는 게 물론 3등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뭐 뒤에 네이마르가 들어올지 질라탄이 들어올지 그거는 바뀔 수가 있는 건 맞는데. 게임 업종에서 어떤 그 우리나라처럼 IP 하나를 가지고 10년을 해먹으면 안 되구나. 해먹는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게임 업종의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바뀌기가 어렵죠. 왜냐면 NC 소프트도 리니지로 결국 이게 사실 돈 버는 게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리니지를 돈 버는 게임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게임 하겠다고 하니까 또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IP는 변하지가 않는 거야, IP는. 네. 리니지에 대한 IP, 웹젠의 뮤에 대한 IP,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뺏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네오이즈가 그걸 뺏겼다는 거는 뭔가 큰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에 열린 지스타를 일단 보면은 지스타가 2년 만에 열렸어요. 근데 이게 그 게임이 집에서 하는 게임, 아니면 PC방에서 하는 게임, 아니면 모바일 폰에서 하는 게임, 물론 그래요. 근데 게임도 오프라인의 축제의 장이 열려야지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부흥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랑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열리지 못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코스프레도 하고 그 게임 회사들이 부스를 차리고 부산 백스코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서 신작 게임도 시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SNS에 또 공유가 되면서 굉장히 또 화랑이 되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의 공백을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딱 생겼는데, 물론 규모가 재작년 마지막으로 열렸을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N이 빠졌어요. 3N이 변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바뀐 3N 있죠? NC 소프트, 넥슨, 넷마블이 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럼 누가 주역이 됐느냐? KK. 무슨 KKK단도 아닌데 KK가 네. 주력이 됐어요, 지금. 또 KK는 누군가요?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주력이에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메인 스폰서를 맡았어요. 근데 3N이 안 참석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NC 소프트는 좀 밀렸죠. 그러니까 물론 리니지 W가 다시 또 들어오긴 했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에 밀린 게 리니지 M2M의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낸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형 아이템 가챠죠. 우리 어렸을 때 뽑기 하던 거 일본어로 가챠라고 해요. 그걸 가챠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중심에 있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계속 말한 대로 지금 본사나 이런 데 지금 1인 시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게임즈에게 자리를 내줬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인데 크래프톤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스타라는 게 굉장히 기회죠. 지금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라는 후속작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제목이 너무 그렇게 뽑히긴 했더라고요. 3N이 지고 KK가 뜬다. 근데 그렇다고 3N이 무슨 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넥슨 같은 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게임을. 네. 빼놓고 말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N이 참석 안한 데는 그냥 그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지스타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3N을 막 정말 뭐 그걸 무시하고 이럴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 대신 뭐 KK가 뜨는 건 사실이에요. 크래프톤이나 지금 카카오 게임즈 뒤에 뭐 중견으로 가면은 뭐 컴투스도 나오고 하는데 KK가 가장 추격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KK가 3N의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고 크래프톤이랑 카카오 게임즈는 그 거의 쌍두마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하나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네오이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네오이즈가 왜 지금 여기서 빠졌느냐? 네오이즈는 웹보드 게임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피망을 운영을 했고 지금 NHN 있죠? NHN이 네이버 한 게임 그 합쳐진 회사였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가 되었고 네. NHN이 그 한 게임을 운영하고 네오이즈가 피망을 운영해서 우리가 한때 굉장히 많이 이 당시가 그 싸이월드 시대일 거예요. 싸이월드 시대에 싸이월드 그 SNS 있었고 그다음에 하두리라고 불리우는 웹캠 있었고 그다음에 버디버디라고 불리우는 채팅 있었고 그다음에 이 그 게임에서 한 게임하고 저기 넷마블의 피망 이거 여기서 막 포카 섰다 이런 맞고 이런 거를 많이 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웹보드 게임이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2014년입니다. 이걸 고포류라고 해요. 고포류. 고스톱이랑 포커를 줄여서 고포류라고 하는데 고포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서 웹보드 게임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2014년에.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오이즈가 3N에 끼어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시간 때우려고 그거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뭐 타짜 영화 나오고 막 그 다음부터 이걸 무슨 약간 적이 됐어요. 좀 너무 심하게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불법적으로 다른 막 환전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리니지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아이템이나 뭐 이런 거를 거래하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아이템을 팔아서 재화를 팔아 가지고 무슨 돈을 한다. 그게 원래 있었잖아요. 그 불법적으로 아이템 거래를 했었잖아요. 네. 제 김수용 씨 얘기도 드렸잖아요. 거마나 200만 원에서 수천만 원 호가하는 것도 있다고. 그거를 팔아 가지고 그랜저를 샀다는데 그럼 어디서 팔았겠어요? 거기서 팔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포커를 하고 섰다를 하고 막고를 해서 딴 돈을 환전하는 방법이 불법적으로 다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암적으로 다 있었는데 암묵적으로 게임위원회에서 그냥 게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문광부랑 게임위가 같이 등장하는데 결국 같은 곳이에요. 게임위가 문광부에 산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지시를 받거든요. 게임위원회가 2014년에 웹보드 게임을 사용화 및 게임 이용자 과몰입 방지 목적 규제로 해서 규제를 시행했는데 여기서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류 웹보드 게임물을 1회 이용 한도와 월 결제 한도를 각각 5만 원, 50만 원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1회 5만 원에다가 월 50만 원이면은 너무 적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1회 손실 한도가 10만 원 넘으면 그냥 이거 솔직히 한 판 하면 끝나거든요. 한 판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일 손실한도 10만 원 넘을 시에는 24시간 동안 게임을 제한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할머니들 하는 것처럼 점당 10원 그거 거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 그 곰방색 그 이불에다 그 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2년간씩 이게 재검토를 해서 2014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2016년에 한번 재검토하고 2018년에 한번 재검토했어요. 근데 2014년, 16년, 18년, 2년 사이의 간격으로 재검토를 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가버렸어요, 이렇게. 계속 가버려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게 됐냐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웹보드 게임이 그 2011년에 6,730억 원 규모였거든요. 근데 2016년에 2,268억 원 규모가 됐어요. 네. 5년 만에 60%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너무 저기죠. 타이트한 거죠. 1회 이용한도, 월 결제한도 5만 원, 50만 원에다가 1회 손실한도 10만 원 넘으면 24시간 제한해버리니까 이게 2014년에 결정적인 부분이었죠. 웹보드 게임이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2020년도, 이제 2년 간격으로 와서 2018년까지 변화가 없다가 2년 똑 지나서 2020년이 왔죠. 이번에 그러면 횟수로 14, 16, 18, 20, 네 번째요. 네 번째 만에 드디어 이제 이게 또 결국 돌고 돌잖아요. 한번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보시면 규제를 막 하다가 완화를 조금 주고 또 규제를 막 하다가 완화를 주고 또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규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완화하자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완화를 했습니다. 뭘 완화했냐면 1일 손실 한도 10만 원 넘을 시 24시간 동안 게임을 제한하는 시행령 제17조에 있는 다목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은 그냥 한 판 깨지면 게임 안 해야 돼. 하루 종일 못 해요. 그렇잖아요. 한 번 원고 투고 쓰리고 당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피박수고 광박수고 이러면. 그래서 이걸 폐지시켰습니다. 이걸 폐지시켰는데 요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죠. 근데 어쨌든 이 네 번째 만에 2년마다 재검토를 하는데 네 번째 만에 이걸 했다는 거. 그럼 이제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언제겠어요? 2년 후니까.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흐름으로 봤을 때 2014년부터 규제를 시작해서 규제를 막 밀어붙이다가 그러니까 2016년에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은 게임에 찬성하시는 그 국회의원분들도 계실 거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회의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니까 그렇죠. 이제 완화 쪽으로 약간 갔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까 10만 원 넘을 시 24시간 게임 제한 시행령 다목을 폐지했죠. 그럼 우리가 2년 뒤인 2022년, 이제는 1년 남았죠. 2022년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완화의 흐름이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웹보드 게임은 규제가 굉장히 심하던 터널에서 벗어나서 바닥을 찍고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게 그래프에 똑같이 나타나요. 신기하죠? 신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 당연히 작용했겠죠. NHN이랑 위메이드가 똑같이 그 규제에 따라서 움직여. 규제에 따라서. 주가가 그 규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네. 신기하죠? 또 신기하다고 하면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걸 알고 나니까 당연해 보이죠, 지금? 2014년에 시행을 하고 나서 2018년까지 네오이즈랑 NHN이 곤두박질을 치잖아요, 주가가. 그다음에 이 밑바닥에서 바닥을 조금씩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게 다 웹보드 게임의 규제에 관련돼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NC소프트나 웹젠이랑 움직이는 결이 아예 달라요. NC소프트랑 웹젠은 MMORPG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MMORPG가 어떻게 뭐 잘 되느냐 마느냐 해외 진출하느냐 거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NHN이랑 이 네오이즈는 웹보드 게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웹보드 게임의 규제 그게 중요하겠죠. 웹보드 게임을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수출하거나 이런 하기가 어렵거든요. 웹보드 게임은 사실 뭐가 특별한 거를 나타내기가 사실 솔직히 어려워요. W게임즈도 마찬가지고 뭐 그걸 화려한 그래픽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용은 다 똑같아 버리는 거잖아요. MMORPG가 그 뭐 구성을 베꼈다고는 하지만 캐릭터가 다르고 아이템이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전사가 있고 뒤에 궁사가 있고 마법사가 있고 그거는 똑같은데 여러 가지 캐릭터를 다 다르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포카 아니면 뭐 그 룰렛 뭐 다 정해져 있는데 게임이 거기서 특별하게 하는 거가 뭐 카드 뒤에 마크 바꾸는 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바꾸는 건데 결국에 똑같잖아요. 게임의 그 방식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포커의 방식이 갑자기 바뀌나요? 뭐 우리가 뭐 동네마다 고스톱의 방식이 다르다. 그거는 약간의 그 살짝 규칙 얘기지 본 게임의 그 방식이 아예 바뀌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계가 있어요. 이 웹보드 게임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뭐 더 이제 나만의 유니크함을 창조하기가 아예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웹보드 게임이니 이 카지노 게임이니 이런 것들이 이 규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저평가가 아니고 그만큼 낮은 수치의 레벨을 받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튀어 가지고 무슨 유니크함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임이 좀 나와야 옛 명성을 좀 되찾을 텐데요. 신작 모멘텀이 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웹보드 게임을 벗어나야죠. 지금 네.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넷마블도 뭐 그때 한창 쟤네는 투자하는 회사야, 뭐 하는 회사였고. 아니, 게임은 안 만들고 자꾸 왜 코웨이 같은 걸 인수하고 있냐고. 그래서 뭐 게임에서 정수기를 팔 것도 아니고 아이템을 정수기를 줄 거냐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네. 넷마블도 자기네 게임을 내놓으니까 그렇죠? 내놓으니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뭐 주가는 지금 꼬꾸라져서 제일 안 좋긴 한데 지금 IP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네오이즈도 마찬가지거든요. 웹보드 게임에 이제 그 완전 과몰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 규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100% 그냥. 그 문광부랑 게임위원회에서 이걸 안 풀어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웹보드 게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도 이제 MMORPG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래 퍼블리셔였어요. 퍼블리셔. 카카오 게임즈가 저렇게 뜬 것도 카카오 게임즈 처음에 데뷔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네 도대체 카카오 게임즈 너네는 무슨 게임이 있니? 너네는 지금까지 뭐 퍼블리셔 역할만 했지. 퍼블리셔가 뿌려주는 애지. NC소프트의 리니지나 웹젠의 뮤 같은 거 IP 있니? 넥슨의 바람의 나라 같은 거 있니?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그럼 공모가가 너무 거품인 것 같아. 그래서 꺼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신성같이 나타나서 오딘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딘을 다른 게임에서 라이언하트에서 사왔지만 결국 인수해서 자기 회사가 돼버렸으니까 자기 IP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은 자기 IP가 있는 게임이지 확실히 있으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네오이즈도 그거를 노리려고 지금 계속 그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IP는 블레스예요. 블레스 언 리시드 PC 요거를 출시해서 지금 초기 마케팅 비용을 엄청 썼습니다. MMORPG는 초기에 마케팅 비용을 엄청 써요. 그 당일날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벤츠랑 포르쉐가 걸려 있는 거예요. MMORPG에. 아시죠? 지금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에 갤럭시 Z 플립이 30대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기 투자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부는 MMORPG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쏟아부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네오이즈가. 왜냐면 지금 미르4가 스팀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외국의 그 게임 모아놓은 사이트에 올리는데 미르4가 여기에 올라가 있는데 미르4가 여기에 올라갔는데 지금 위메이드가 뜬 이유가 미르4에다가 플레이투어니라고 돈 버는 게임이라고 NFT를 장착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 스팀에는 미르4가 NFT를 빼고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미르4는 지금 그 동시 접속자 수가 97,173명이 나왔어요. 좀 있으면 10만 명을 찍어요. 동접자 수는 네. 세계에서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만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스 언 리시드 PC 버전 이것도 같이 8월 달에 스팀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동접자 수 최고치가 8,543명이에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NFT 때문에 갔느냐 미르4가. 스팀에는 NFT를 뺐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미르4랑 이 지금 블레이스 언 리시드만 보면은 이건 그냥 게임에서 밀린 거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오이즈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직도 네오이즈는 이런 부분에서 역시 부족하다. 그러니까 3N에서 넷마블을 넥슨하고 NC는 못 제치잖아요. 솔직히. 넷마블을 제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네오이즈 자리를 넷마블이 뺏은 거니까 다시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오이즈가 다시 뺏기에는 이 부분에서 모자르다. 그래서 확실한 IP의 신작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네오이즈도 그걸 생각하고 각성을 했는지 내년도에 8개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유, 무대기로. 8개요. 네. 무대기로. 그중에 제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피의 거짓이라는 작품인데 내년 하반기쯤으로 출시 예정이에요. 스토리 RPG인데요. 이거는 피노키오 우리 잘 아는 동화를 잔혹한 동화로 각색해가지고 만든 건데 예. 주인공이 이제 피노키오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에요. 이게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RPG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무슨 리니지나 뮤랑은 다른 RPG예요. 스토리 RPG. 이게 피의 거짓이 블레스 언 리시드를 개발했던 그 회사 라운드 8 스튜디오가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다 도전하냐? 바로 그 펄어비스가 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각광받았던 그 시장이죠. 글로벌 콘솔 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예. 펄어비스가 자체 엔진 가지고 수려하게 만들어서 지금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 때문에 하나가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도깨비가 출시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 하나로 NC가 완전 욕을 먹었잖아요. 왜 저런 게임을 안 만들고 이상한 걸 만드냐고. 그 기대감이 대단한데 그 도깨비도 이제 글로벌 콘솔을 노리는 거거든요. NC는 콘솔을 안 노리거든요. 그 콘솔하고 뭐 플레이가 되게는 한다고 하는데 콘솔에 적용되는 게임보다는 모바일에서 특화되어 있죠. 리니지가 모바일을 다 점령했잖아요. 근데 글로벌 콘솔을 노려야지 결국에는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는데 얘네도 글로벌 콘솔로 바로 간다. 그리고 트리플 A급 퀄리티로 도전을 한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 뒤에도 브라운 더스트라던가 킹덤 오브 히어로즈 IP 활용한 프로젝트 클래식, 프로젝트 BP, 프로젝트 SS 포함해서 전부 8개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네오이즈가 이 8개 중에 하나만 빅히트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얘네도 웹보드 게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아 그래 너네도 IP를 가진 RPG 게임이나 MMORPG가 있는 게임에서 다시 대접받아 줄게.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다시 3N에 들어올 수 있는 노려보겠죠. 아까 네. 쌍두마차 K2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싸움이긴 한데 네오이즈도 이제 각성은 한 것 같아요. 일단
예. 자, 그리고 NFT 게임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이거는 시원한 가격에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불씨가 지금 타오르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오플라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암호화폐 지갑 및 스테이킹 서비스를 엠블록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위믹스처럼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이즈가 게임만 만들면 네오플라이를 통해서 가상자산이랑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거 이유가 나온 이유가 네오플라이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이제 가상자산 사업을 네오플라이가 하니까 네오이즈에서 만든 게임을 가상자산이랑 연계시켜가지고 암호화폐까지 껴가지고, 그렇죠? 위메이드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게임회사에서 그런 것만 엮이면 다 폭등하는 거 아시죠? 그 지금 그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네오이즈도 이러다가 또 한 번 네. 빅 저기 숏을 아 빅 숏이 아니죠 빅 롱을 한 번 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오이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